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려 하려 하는데, 여러분들의 답을 들을 수 없으니 혼자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혹시 주변에 주위에 사람 있나요? 혹시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높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낮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한 중간?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오늘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 그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리갈리하게 그 하이라키칼한 구조가 있었어요. 스트럭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급 구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클래스, 하이어 클래스가 있고, 로어 클래스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법적인 거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룬 거예요. 높은 클래스, 낮은 클래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을 좀 드릴게요. 그 높은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킹이고요. 그리고 킹과 그 로얄 패밀리요. 그 킹과 함께하는 그 패밀리들, 그리고 썸 귀족들, 정말 적은 귀족들, 그리고 노블들이죠. 그들이 하이어 클래스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낮은 클래스였습니다. 그게 정말 한 인구의 0. 몇 퍼센트만 높은 자리에 있었고 낮은 다 낮은 클래스에 있었는데 여러분 둘 클래스의 차이가 어떠세요? 두 클래스가 평등, 이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쿼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의 클래스가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당연히 둘 클래스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들은요,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낮은 자들은요, 할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높은 자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돈도 가졌고요, material things들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근데 낮은 자들은 그런 걸 갖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그 귀족들, 그러니까 하이어 클래스들이 먹었던 가장 비싼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뭐 지금이야 따지자면 뭐 랍스터? 이런 것도 비싸고요. 뭐 스테이크도 비싼 요리죠. 그리고 뭐 캐비어, 뭐 혹은 뭐 푸아그라, 뭐 거위 간, 뭐 이런 거 엄청 비싼 요리인데, 당시에 무슨 요리가 가장 비쌌을까요? 당시에 가장 비싼 요리는 지금은 정말 정말 싼 요리예요. 싸다고도 할수 있는 요리인데 당시에 가장 비싼 요리는 바로 얼음이었어요. 얼음이 가장 비싼 요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이 얼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부자들은 이 얼음을 먹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 그 로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를 뭘 시키냐면 저 알프스 산맥 가서 얼음 캐와라.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로어 클래스의 사람들은 그 귀족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캐러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알프스 산맥, 얼음이 어느 산맥, 얼마나 춥고 동상이라도 걸리면 정말 끔찍했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팠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그 즐거움을, 먹는 즐거움을 위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갔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평등하다, 이퀄하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높은 자와 낮은 자는 분명히 불평등합니다. 이것은 거의 진리 같아요. 그렇죠? 거의 진리 같습니다. 진리처럼 보여요. 지금의 시대에도 이 불평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가진 자와 많이 없는 자, 우리가 뭐 어떤 그딱 분명한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건 이제 없어요. 우린 스트럭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등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분명하죠. 많이 가진 자와 또 높은 자와 우리 낮은 자들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는,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는 성경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높은 자 그리고 낮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밖에서 말고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다 평등합니다. 세상은 분명 차이를 두어요. 분명 세상은, 세상에서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차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평등하다고 우리를 가르칠까요? 오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이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이유. 이 두 가지 이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다 똑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왜 다 똑같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린 한 명의, 단 한 명의 똑같은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한 아버지를 갖습니다. 두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One Father. 우리의 하나님, The Father. 우리 다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갖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모두 똑같이 다 평등하게, 이퀄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잘생긴 하나님 자녀,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좀 많이 가진 하나님 자녀, 공부 잘하는 하나님 자녀, 운동 잘하는 하나님 자녀, 혹은 뭐 반대로 공부 못하는 하나님 자녀, 조금 뭐 운동 못하는 하나님 자녀, 좀 덜 가진 하나님 자녀, 뭐 잘 먹는 하나님 자녀, 좀 못 먹는 하나님 자녀,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쓸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신경 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절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그것에만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 단어에 신경 쓰세요. 앞에 붙는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잘 먹는, 혹은 공부 잘하는, 혹은 많이 가진,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뒤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여기에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세상인과 다르게 하나님 자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소중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린 똑같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좀 덜 가진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좀 더 가진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좀 공부 잘하는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공부 못하는 하나님 자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라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그 사랑이 동일하기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기에 우리는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누가 더 잘나거나 못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쟤는 좀 잘났어, 쟤는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도 잘 믿는데 뭐 성적도 좋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합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 우린 한 아버지를 가지고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랑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 이찬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누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똑같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똑같은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권이요? 시티즌십이요? 분명히 똑같은 시민권을 갖습니다. 시민권의 차이가 나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시민권이 다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원이와 지연이는 듀얼 시티즌십이고요. 저는 이제 코리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시연이와 지연이가 저와 분명히 달라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베네핏 부분에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한 가족이고 쟤네 네 아들인데 좀 다르더라고요. 쟤네들은 듀얼이 있고 저는 캐나디언 코리안이 있고 저는 코리안만 있어도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뭐 물론 얘네들도 이제 만 18세가 되면 네, 국가의 그 군대의 그 서비스를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뭐꼭 보내려고 합니다. 뭐두 시민권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군대 가서 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찌 됐건 분명히 달라요. 시민권이 다르면 우리 다르게 그렇게 예, 다른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요, 똑같은 시민권을 가져요. 똑같은 시티즌십을 가져요. 그 시티즌십은 정말로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 시티즌십의 이름은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시민권을 가져요. 영적인 시민권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 Heaven Citizenship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권이 갖는 위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이 Citizenship이 갖는 위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첫 번째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죽은 후에 뭐가 보장돼요? 천국이 보장돼요. 개런티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천국이 개런티 되는 거예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이 그냥 딱 보장돼 있어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가는데요.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서요. 가끔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이 세월을 좀 빨리 정리하고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이 시민권을, 이렇게 홍보하는 약간 뭐랄까요? 프로모션 앰바서더? 그러니까 홍보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 다 이민시켜야 되죠, 천국으로. 한 명을, 야,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시민권 가져야 돼. 다 이렇게 이민시켜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할 일을 해야 돼서, 빨리 안 가는 것뿐이지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정말 천국이 보장이 돼요. 여러분 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천국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천국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천국 하면 무엇이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 천국이 보장됩니다. 누구에게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왜 이렇게 시민권이 좋습니까? 이 시민권은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시민권이. 이 시민권은 어떤 것으로 취소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보통 시민권들도요, 노멀한 시민권들도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 사는 어떤 캐네디언이 살인을 했어요. 끔찍한 얘기지만 살인을 했어요. 그 사람 시민권 포기됩니까? 아니요. 나라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는 보내도 시민권을 그렇게 막 없애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민권을 우리 뭐좀 어려운 말로 박탈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박탈하고 그러지 않아요. 없애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근데 그 사람들 시민권 다 없애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감옥엔 보내도 그냥 시민권은 원래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 시민권 마찬가지예요. 천국 시민권을 한번 갔잖아요. 이거 포기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가끔 우리 나쁜 짓 하죠. 예배 시간에 지금 혹시 딴 생각하고 딴짓 하는 친구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혹은 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정말 다른 거 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하는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볼때 정말 큰 잘못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시민권을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민권을 한번 갖게 되면 절대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보장되는,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는 정말 좋은 시민권인데, 이 시민권이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특별 시민권이란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이 사람은 뭐 레드 시민권, 이런 블루 시민권이다, 이런 그린 시민권이다,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은 천국 시민권을 갖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천국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져, 똑같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이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가졌든지 뭐덜 가졌든지 높은 위치는 나중에 똑같이 이 시민권을 가졌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천국을 가고 죽어서 똑같이 보장되고 이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어느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천국이 보장되고 절대 포기되지 않는 똑같은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일하다, 평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요,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뭐 저를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뭐 높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낮은 사람 중에 속할 거예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저는 낮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예수 안에 오면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친구들 있나요?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낮아. 남들보다 못해. 남들보다 좀 잘나지 못했어. 남들보다 연약해. 바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해.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아, 난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 그리고 불평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요. 남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불평이 많아요. 내가 정말 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자신에게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들을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권 허락하셨어요. 그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낮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남들보다 좀더 가졌고 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없을 거 거의 없을 건데 그런데 혹시 아,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낫지. 나는 쟤네보다 좀 똑똑하지. 남들은 대학 잘 못 가는데 나는 대학도 좀 벌써 붙었지라고 하는 친구들 있다면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교만한 태도, 아로간트한 태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행동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더 높다고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우린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 자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품어주시고 똑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나를 넣지 마시고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In His perspective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의 생각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도 아니고 높은 자도 아닙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거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